정부가 청년 농업인의 지역 영농 정착을 위해서 지원금은 매년 늘리고 있지만 반대로 청년 농업인의 수는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아름 리포터와 이 문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해 우리 농가 수가 100만 가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농가 수가 100만 아래로 떨어진 건 농업조사가 시작된 지 1949년 이후 처음인데요. 네. 여기에 더불어 농업인 2명 중 1명은 노인일 정도로 농촌 고령화 역시 심각합니다. 농촌 소멸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인데 이쯤 되면. 근데 이 문제가 하루 이틀 지적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의 다양한 정책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다양하게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발표한 농촌지역 청년정책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농촌지역 청년 관련 사업은 183개, 투입된 예산은 1조 원이 넘습니다. 네, 농촌지역 청년 관련 사업에 1조 원이 넘게 투입이 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이 전체 청년 정책 가운데 농촌 지역 청년 관련 사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9%에 불과하고요. 예. 예산으로만 보면 전체 약 29조 원의 4%도 되지 않기 때문에 많다고는 사실 볼 수가 없습니다. 또한 여기에 문제점은 대부분 청년 정책은 도시 중심으로 또 농촌 정책은 기성세대나 농업인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 정책. 농촌 정책 이걸 따로 이제 놓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 모두에서 농촌 청년 정책이 충분하지 이제 않은 상황으로 비춰지는데 네. 대표적인 농촌 지역의 청년 정책 어떤 게 있습니까 현재? 네, 바로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경우는 정부가 농촌 지역 인구가 고령화되고 지역 소멸의 위기를 막기 위해서 40세 미만 또 독립 경영 3년 이하인 청년 농업인을 대상으로 정착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 네. 누구에게 어느 정도 지원되는 겁니까? 네, 사실 사업 대상자와 지원 예산은요, 7년 사이에 각각 3배, 7배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청년 농업인의 수는 지난 2021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청년 농업인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직접 그 사정 듣고 오겠습니다. 연구하고 시범적으로 기술로 이렇게 지도하시는 분들이 선생님들이 부족하고 그리고 시설도 부족하고요. 힘듦에 어떤 그걸 위로받을 수 있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또 그걸 제가 이제 억지로 만든 것은 아니고 실제적으로 해서 농사를 지면서 느낀 것이죠. 모든 것을 가지고 농사를 짓는데 이렇게 한번 실패를 해버리면은 저희들은 내년에 올해 이제 나갈 기도 굉장히 힘들죠.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 도와도 주고 또 그 손도 벌려서 좀 거기서 도와주라고 봉사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런 입장이 되고 보니까 누구 보고 그 참 도와주라면 얘기도 못하고 참 그렇게 되어버려요. 사실 청년 농업인이라는 목적이 많이 가려져 있어서 타지로 찾아봐야 되더라고요. 그런 학과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꿈을 가지고 이제 농촌에 내려가는데 가르쳐주는 사람도 좀 부족하고 그리고 농업이라고 하는 게 바로 성공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좀 시간이 오래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잘 이겨내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은 드는데 어떤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사실 인구 고령화를 비롯한 청년 귀농인과 귀촌인이 줄어드는 것도 문제인데요. 더불어 농가들의 농업소득 성장세보다 농가 부채 증가세가 더 커지면서 귀농 귀촌을 고민하던 예비 청년 농업인들의 농촌 유입 동력 역시 떨어지고 있다는 게 현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벌이가 어렵다 이런 네. 얘기일 텐데 현재 먹고 사는 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몇 년을 그냥 기다리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구체적으로 농가 부채 어느 정도 됩니까? 네, 농가당 평균 소득은 지난해 기준 5,0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1% 증가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평균 부채가 4,151만 원으로 전년보다 18.7%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원인으로는 고물가 또 고환율로 인해서 생산비가 증가를 했고요. 또 농업소득 성장세가 정체되는 동안 기반이 부족해서 대출을 통해 농업에 뛰어든 청년 농업인들의 이자 부담 역시 큰 폭으로 늘어났 때문입니다. 상황이 좀 어려운데 이제 계속해서 뭐 지원만 많이 해준다고 해서 잘 될 것 같지는 않고
전라남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전화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문연한 여성농업인 지원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 여성농업인 팀장 문연한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의 청년 농업인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네, 2023년 말 기준으로 전남 지역 청년 농업인 수는 28,293명 정도가 됩니다. 이는 한 20세에서 50세 미만 으로 추계가 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의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겁니까? 저희 도내 그 전남 농가 인구 27만 8천 명이 한 10.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네. 청년 농업인이라고 하면 이제 나이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청년 후계 청년 농업인법이라고 거기가 농업이나 농업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은 40세 미만인 사람을 청년 농업인이라고 규정하고 있고요. 예. 같은 법에 또 나이가 50세 미만이면서 총 영농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후계 농업인으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저희 도의 경우는 고령화 추세에 따라서 후계 농업인 나이 기준인 50세 미만까지 청년 후계 농업인으로 확대해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다를 건데 전남 지역에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금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전남 지역의 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은 2018년부터 지원한 사업인데요. 네. 만 18세 이상부터 40세 미만으로 농업을 시작한 지 독립 경영 3년 이하의 청년 농업인에게 지원을 해주는 농가 경영비라든가 일반 가계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네. 월 90만 원에서 110만 원까지 3년간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는 겁니까? 그냥은 아니고요. 예. 이제 농업에 종사를 하시겠다고 그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 사업에 이렇게 신청을 하셔가지고 선발이 되신 분이어야 되고요. 예. 이제 독립 경영을 이렇게 점차적으로 자기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하고 계셔야 되고 네,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대출은 아니고 그냥 지원하시는 거죠? 네, 이거는 이제 매월 쓸 수 있는 이제 영농 초기에 네. 소득이 보통 불안정하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들은 그런 소득 기본 소득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매월 100만 원 기준인데 1년 차에는 1년 동안은 월 110만 원, 2년 차에는 100만 원, 3년 차에는 90만 원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총 받게 되는 금액은 거의 뭐 3,600만 원 정도 그렇게 받으실 수 있도록 그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 가계 자금을 드리는 거죠. 네. 청년 네. 1인당입니까? 아니면 이제 부부가 왔을 경우 두 명이니까 곱하기 1을 할 수 있는 겁니까? 네네. 거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얘기가 많으신데요. 이게 저희가 이제 농업 경영체를 등록을 하는 것은 이제 농업 독립 경영을 한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부가 저기 하게 될 때는 별도로 독립 경영체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경영 농업 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땐 다 해당이 되는데요. 네. 한 농가의 경영주와 경영주 외의 농업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그 대표 농업인 한 분에게만 그렇게 돌아갑니다. 가구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착금은 네. 일단 지원을 하고 있고 네. 이제 그 외에 청년 농부를 위해서 지원이나 뭐 교육하는 네. 거는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제가 이제 아까 후계 농업인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육성 자금으로 농지 구입이라든가 시설 설치 같은 영농 창업과 영농 규모를 확대할 수 있는 자금으로 5억 원을 융자를 해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5년간 거치를 하고 20년 상환이고 또 연리가 조금 시중금리보다 좀 낮습니다. 1.5%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저희 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영농 정책 자금 이자 차액을 0.5%까지 3년 동안 또 청년 농업인들에게는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네. 또 이제 농지은행을 통해서 농지 매매라든가 임대 사업 등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계 농업 경영 그 교육 사업을 통해 가지고 경영 전략이라든가 농산물 뭐 브랜드화 사업이라든가 이런 교육 그리고 청년 농업인들한테는 이제 경영에 대한 교육들이 좀 중요해서 의무교육으로도 추진하고 있고요. 네. 고흥에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매년 청년 창업 농업인 52명에게 작물재배 기초 이론부터 경영 실습까지 이제 실습 중심으로 이제 스마트팜 특화 교육도 한 20개월간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네. 이것저것 많이 하시는데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도 네. 지금 청년 농업인 수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그 딱
그 청년 농업인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우리나라 인구 통계에도 보면 저출산이라든가 고령화가 심화돼서 모든 인구수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농촌에도 이렇게 청년 농업인 수도 그렇게 같이 맞물려서 하락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속 가능한 농업 농촌을 위해서 이제 후계 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농업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좀 농촌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기초 생활 인프라도 좀 부족하고 정주 여건이라든가 또 대부분 농지가 그 어떤 땅을 소유하고 있는 농지들이 기존에 다 이렇게 농사 짓는 분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어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이 새로 들어와서 농지를 찾는 것이 좀 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초기부터 다각적인 분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전체 인구수가 줄고 있기 때문에 청년 농업인 네. 수가 특별히 뭐 준다고 지금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이 퍼센티지를 보면 알 수 있을 텐데 전남 네. 전체 인구수는 그럼 어느 정도나 줄었습니까? 전남 전체 인구 수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은 네. 이제 농업 인구 중심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가지고요. 네. 네. 일단 좀 줄기는 준 거죠. 청년 인구 네. 수가. 네, 그렇죠. 네, 보통 네. 뭐 거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네. 앞으로도 네. 이제 이런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하실 건데 몇 네. 가지 말씀을 해주셨지만 또 네. 그래도 이거는 우리는 지금 역정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있는 게 네.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 우리 전남도에서는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서 22년도부터 31년까지 10년 동안 스마트 청년 농업인 1만 명 육성 계획을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이제 올해가 이제 3년차 되는데 3,875명을 육성을 해서 네.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도 드리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청년 농들이 창업 농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그 개별적으로 뭐 이제 28개소를 조성해서 매년 7억 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개별 농가라면 2,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전남 영농 스마트 단지 조성이라고 해서 임대형 스마트 팜을 조성을 해가지고 청년 농업인들에게 이렇게 임대를 해주고 경영 능력을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성장 단계별로 청년 농업인 영농 정착 지원금 아까 지원을 해드리고 공동체 구축이나 주거시설 확보를 위해서 청년 농업인 정주 환경 개선, 청년 농촌 보금자리 조성 사업이라든가 청년 농에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들을 동원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전라남도 농업정책과 문연한 여성 농업인 지원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야기 들어보니까 문제점은 예산이나 대상자는 늘고 있지만 그러니까 수혜율, 즉 성과가 좀 미비하다? 이런 네네. 생각이 좀 드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어떻던가요? 네, 실제 정책별 수혜 정도를 보면 수혜율이 모두 40%를 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도 37%에 불과했고요. 주택 자금을 지원받거나 생활 관계 형성 관련을 지원받은 경우는 모두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근데 정책이 있는데 왜 현장에까지 전달이 잘 안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사실 전문가를 비롯해 현장에서는 영농 초기에 한해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농촌 현장 정체에서 뭐 정주 여건이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등 네. 생애 전 과정에 대한 지원이 좀 확대 시행돼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러니까 농촌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뭐 일자리, 소득, 주거 등의 문제를 다차원 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인데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또 앞으로 개선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예. 지역적 특수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마상진 선임연구위원에게 듣고 오겠습니다. 예, 갑자기 이제 현장 인원이 한 명은 늘다 보니까 이제 현장에서는 준비가 잘 안 돼 있는데 늘어난 인원만큼의 어떤 지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농지나 여러 가지 시스템이 부족한 게 그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는 이제 농지 구입 문제 우선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가장 그 급선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 농지는 한정돼 있고 수가 두 배 이상 늘다 보니까 농지가 우선 있어야지 청년들이 이제 경영체 등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이제 공공 부지를 보유한 기관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지역의 농민들이 내놓은 어떤 농지 거래 이런 시스템이 이제 잘 되어
있는 지자체도 있을 거고 그러지 못한 지자체가 있을 텐데 우선 그 청년들 개개인의 어떤 요구 사항과 그들의 애로 사항을 일대일로 수렴해서 그분들의 뭐 당장 해결이 안 되더라도 뭐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해서 연차를 두고 그분들의 어떤 정착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 충족될 수 있게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농지 구입하는 게 어렵다고 말씀을 네, 하시네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전에 집도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좀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또 다른 문제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이 문화적 차이 등으로 인한 이른바 텃세도 여전하다는 게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데요. 네. 이 귀농 청년들은 마을 발전 기금과 같은 금전적 요구는 물론이고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문화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는데요. 이 때문에 귀농 귀촌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이른바 시골 텃세 방지법이 지난해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논의가 지지부진했고요. 결국 21대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이사 오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얘기도 좀 많이 낯설기도 하는데 일단은 지역에 원래 계셨던 원 주민들 그리고 새로 이사 온 청년 농부들 간의 화합의 장을 비롯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해 보이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보면 충남 서천에 있는 한 마을은 지역민과 청년 농부들의 활발한 소통을 하기 위해서요, 2년째 화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농작업의 효율 증대를 위한 농기구 활용 실습도 함께 하고요, 원주민과 청년농이 하나로 뭉치는 좋은 사례로 현재는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사를 온 청년들이나 원래 계시는 주민들이나 마음을 좀 열고 서로 따뜻하게 끌어안으면 되지 않을까. 사람 사는 게다 그러니까요. 네, 생각도 드는군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 원주민들은 낙선 청년 이방인들이 물론 신뢰할 수 있고 또 서로 도울 수 있는 영농 파트너가 되기 전까지는 물론 좀 어렵기도 하고 낯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디지털 세대인 청년들이 농가에 뿌리 내렸을 때 커뮤니티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빠르게 신기술을 전파해 새로운 농업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좀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뭐 지원하는 것도 지원하는 거지만 청년 농부가 체계적으로 성장을 할수 있도록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처럼 뭐 대안이나 정책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청년 농민을 양성해내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청년 농민이 지역에서 제대로 뿌리 내리고 또 농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일 텐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속적인 관심 또 정책 있어야 할 겁니다. 정부의 청년 농민 관련 정책이 단지 육성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장까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예, 오늘도 취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나름 리포터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